예, 앞서 예고해드렸듯이 오늘은 반도체에 대해서 긴급 점검 받아보겠습니다.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도체 상황이 지금 녹록치가 않네요. 메모리 반도체 겨울이 오고 있다. 이런 외국계 전망 보고서 이후에 투자 심리도 얼어붙고 있고 주가의 흐름도 좀 심상치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타격은 마무리됐다라는 측면과 함께 아직 겨울이 오는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반도체주가 지금 어떻게 보세요? 바닥 통과하는 과정이라고 보십니까? 예, 사실은 뭐 6월부터 이제 내년 상반기 디램 가격에 대한 우려 보고서는 이미 나왔고요. 뭐 저희도 그때 냈고. 그래서 실제로 외국계 증권사가 좀 뒤늦게 낸 편이 있는데, 물론 이제 이게 가격 하락을 하긴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보고서라서 좀 더 여파가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저희가 점검한 바로는 특히 모바일 쪽, 특히 중화권 모바일 쪽은 재고 조정이 상당 부분 일단락이 됐거든요, 지금. 그래서 내년 1분기에 만약에 가격 하락한다면 서버 디램 이런 쪽이 될 것 같은데, 또 의외로 또 모바일 디램 쪽이 지금 재고 조정이 상당히 완료가 됐기 때문에 외국계 증권사에서 우려하는 수준의 강도 높은 겨울은 오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의 주가는 상당히 실제 진행될 펀더멘탈 대비 좀 감에도 된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찬바람, 폭설 이 정도까지는 올 가능성이 낮다고 보셨고, 어느 정도 바닥은 통과 중인 것으로 반도체주는 전반적으로 체크해 주셨는데요. 국내 대표적인 종목들 보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계의 수급이 좀 갈립니다.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매도 포지션이고, 10만 원 이탈제자 SK하이닉스 쪽으로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 포지션 잡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SK하이닉스만 순 매수로 돌아선 이유요? 뭐 가장 큰 거는 하이닉스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업앤다운이 있었고, 다음 사이클에서 항상 PBR 한 배를 지나는 시점부터는 업황이 좋든 말든 그때 가격 이상의 주가 상승은 최소한 어느 시점에는 재현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믿음이 하이닉스한테 좀 더 수급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나, 그렇게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SK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를 저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시는 걸까요? 뭐 저희는 어차피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두 기업을 너무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은 그렇게 유효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선반영하는 속도가 빠르고 어떨 때는 또 선반영하는 속도가 늦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좀 믿음과, 그리고 이번 사이클이 어차피 언택트 환경에서, 그리고 2022년에는 DDR5와 또 새로운 그래픽 카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기적인 사이클에서의 업턴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올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밸류에이션 하단에서는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차곡차곡 모아간다,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 밸류에이션 하단의 가격대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아니면 PBR이나 PER 수준에서 어느 정도 좀 잣대로 가지고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PBR이 보통 한 배, 다운턴이 보통 우리가 한 배 이하면 충분히 이제 밸류에이션 하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만 있는 기업은 아니고, 특히 SSD 가벼운 완제품 사업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면 하이닉스 대비 받았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계산해 보면 1.67배 그 정도 수준이 항상 밸류에이션 하단이었던 것 같고요. 최근에 도달했던 주가는 그 수준까지 하락했다, 그렇게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정도 보면 밸류에이션 대비 많이 싸졌다라는 관점에서 저가 매수 유효하다. 특히 삼성전자의 중점을 가지고 말씀을 주시는 듯합니다.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조금 더 볼까요? 뭐 슈퍼사이클 온다라고 이야기는 많았는데, 슈퍼사이클은커녕 지금 뭐 겨울이 온다라는 보고서도 나오고 있긴 한데, 사실 노근찬 센터장께서는 슈퍼사이클까지는 아니고 호황기에 접어들었다라는 평가를 작년부터 좀 주고 계십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시장 봤을 때 인텔을 제치고 2분기에 반도체 시장 1위를 탈환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고 반도체 시장 사이클 자체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저희도 사실 서버 디램에 대해서는 상당한 호황을 예상을 했고요. 근데 지금 서버 디램의 주력 고객사들이 DDR4에서 DDR5로 변할 때 좀 더 저희가 생각했던 거랑은 다른 스탠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스탠스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은 메타버스든 게이밍 클라우드든 이런 쪽으로 새롭게 생태계를 확장하려는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DDR5와 PCI Gen5가 동시에 지원되는 인텔의 신규 칩이 나올 때는 분명히 지금보다는 강도 높은 투자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성은 조금은 냉각 기간이 있긴 하지만 큰 디렉션에 있어서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내년 하반기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규모는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투자 규모는 우리 예상보다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거는 추후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텔하고 삼성전자의 매출 격차는 3분기에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게 인텔은 어차피 3분기 매출액 가이던스를 2분기 대비 감소로 제시를 했고요. 삼성전자는 특정한 매출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빅그로스 자체가 어쨌든 2분기 대비 메모리 관점에서는 성장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파운드리랑 LSI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신규 제품 그리고 애플의 신규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비메모리 관련된 그런 매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사 간의 매출액 차이는 확대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신규 모델, 뭐 차세대 D램, DDR5 등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셨고 투자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로 보셨습니까? 삼성전자의 투자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저는 클라우드 사업자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지금 투자가 지금도 많이 진행되고는 있는데 시장의 우려보다는 훨씬 양호한 상황인 건 맞는데 그 레벨을 좀 넘는 좀 더 상회하는 수준의 투자가 내년 하반기에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저희가 체크해봐도 뭐 아마존, 구글 클라우드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서버 디램 모듈을 달려고 합니다. 그 제품은 당연히 DDR5가 될 거고 그리고 그런 제품들을 16기가비트에서 만들어서 64기가바이트 모듈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더 좋은 메모리 반도체를 요구하는 건 분명히 맞는 상황이고요. 그 캐탈리스트, 즉 촉매제는 저는 인텔과 AMD의 DDR5를 지원하는 신규 CPU라고 보고 있고 그 시기는 내년 1, 2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인 D램 회사들의 출하량 증가는 그에 따른 출하량 증가는 내년 2분기 이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는 차세대 D램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거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클라우드 서버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서버 D램 쪽도 내년 상반기 정도 투자 단행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국내 투자를 보면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복귀를 하면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투자에 다시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데요. 그와 맞물려서 사실 국내에서 반도체 소부장주의 방향이 갈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글쎄요. 뭐 일단 저희가 투자는 어차피 올 상반기 진행이 좀 됐고 그리고 뭐 예상대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 반도체 투자가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야 이제 DDR5에 따른 다이 페널티를 감안해서 투자를 할 거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공정 기술 확보와 함께 거래선과의 그런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뽑기 때문에 아주 예상을 상회하는 그런 투자보다는 삼성전자가 기존에 정했던 투자 앵글 내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사이클로 지금은 보는 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로 전략 녹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장 반등을 할 때 반도체가 주도하게 될지 혹은 또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 게 유효한지 한 줄 전략으로 주신다면요. 예, 지금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단기 실적도 물론 중요하고 중기적인 방향성도 중요한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원화가 워낙 약세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아마 양사 모두 예상치를 크게 상회할 것 같고요. 특히 저희가 밸류에이션 하단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주당 지표 자체가 크게 개선이 되면 밸류에이션 하단은 좀 더 견고해진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두려움보다는 중기적인 방향성을 갖는 그런 저점 매수 전략이 훨씬 더 유효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긴 호흡으로 긴 안목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성공 투자 오후 오늘 후반부까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오늘 우리 시장 반등에 나서주고 있는데 수급이 아쉽네요. 기관만 매수를 하는데 그 안에서도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융투자는 단기 전략이 높기 때문에 수급의 연속성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들을 통해서 오늘도 MTN과 현명한 전략 세우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